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뉴스 허영범입니다. 권보라입니다. 오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부산말로 부산 소식을 뜨끈뜨끈하이 대파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우리 거! 퇴퇴퇴! 아, 제가 뭘 찜했냐고요? 우리 부산시가, 아니 대한민국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하겠다! 땅땅땅! 전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부산시의 월드 엑스포 유치 노력이 드디어 국가 차원에서 빛을 발하게 된 건데요. 부산이 월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행사 기간 동안 5천만 명 이상 국내외 관람객이 부산을 찾아오는 건 물론 61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발생합니다.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면모를 전 세계에 떨칠 기회가 될 텐데요. 야, 이거 나는 뭐 20살부터 30살까지 참여하는 뭐 그런 엑스포인가? 2030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세계 인류 도시 부산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유치하려면 이 광문공항부터 지어야 될 텐데. 아니 진짜 우리가 세계 인류 도시가 되는 뭔가 밑바탕이 된 것 같은데요. 부산 뉴스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7조 7천억 원이요. 7조? 7조? 조? 조? 조. 내년 한 해도 할 일 많고 갈 길도 바쁜 부산시가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아, 이거 확보했다고요? 부산시가 역대 가장 많은 새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지난해보다 6,465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투자 분야 사업의 경우 신청액 대비 반영률이 역대 최고인 86%를 기록했는데요. 이 핵심 사업으로는 가덕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과 에코데이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644억 원을 포함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산업구조 고도화 예산이 대거 확보됐습니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 원도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국비,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부산 대표 기념품을 사고 싶을 때, 아니 진짜 이럴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무원이 전하는 알짜배기 뉴스, 공짜배기 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부산 특산품을 소개해 주신다는 그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 대표 상품 맛집 동백상입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공무원이 전하는 알짜배기 뉴스, 공짜배기 뉴스, 중소기업 지원팀장 허필입니다. 여기는 부산형 유러시아 플랫폼 1층 동백상인데요. 부산에서 만든 제품, 즉 메이드 인 부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부산시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특별히 우수한 부산 중소기업 제품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105호에는 부산의 33개 기업 200여 개 제품이 마련되어 있고요. 건너가서 106호에는 부산 관광기념품 10선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의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와, 하나같이 너무 우수한 상품들이고 부산을 상징하는 제품들 아닙니까? 팀장님, 이 많은 제품 중에 예. 저한테 딱 하나만 선물을 해주신다면? 막걸리?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예, 저희 동백상에는 10시부터 문을 열고요. 오후 9시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역에 올 때는 어디부터? 동백상에. 동백상에부터 꼭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짜배기 뉴스, 공짜배기 뉴스 중소기업 지원팀장 허필이었습니다. 와, 나는 저 막걸리 저거 조금 좀 개하는 것 같은데 막걸리 좀 있습니까? 사오셨어요? 아니요, 다 마셨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아, 그런데 좀 가시면은 출연자 것도 한 개씩 좀 챙겨주시고 좀 아시죠? 아, 네. 저 무조건 될 거 같아요. 거 아시면서 또 이거 술계 장비 아닙니까 또? 아, 진짜. 보통 주무관님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 팀장님이 직접 출연하고 아, 그러니까. 열정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허피루 팀장님 또 같은 허씨잖아요. 믿고
부산역 갈 때 반드시 아 진짜 막걸리를 먹기 위해서라도 동백이, 동백상회 이름도 너무 귀여워. 동백상회를 정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막걸리 사러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술 좀 그만 몰아야. 네, 공짜배기 뉴스 오늘은 부산시 허피루 중소기업 지원 팀장이 소개해준 이 동백상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제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도 너무 가볍게 느껴질 만큼 참 힘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또 다들 모임 같은 거 그래도 좀 줄이시고 안 하셔야 되거든요. 절대 아쉽지만 그 어느 때보다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연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심심할 때 저희 부산 뉴스 한번 쭉 정주행 해보면 또 어떤 부산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더 저희의 어떤 좀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좋네요.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네, 보시면 또 댓글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2회 부산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 뉴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빠 크리스마스 특집 해요. 뭐 하면 하는 거지. 하면 안 됩니까? 저희 뭐 우도 사슴 한 마리 뒤에 두고 찐 사슴. 찐 사슴. 미국에서 하나 공수해 와 가지고. 루돌프. 그러니까 사슴. 예? 루돌프도 2주간 격리. 아, 돌프도? 돌프도 격리 해제를 해야 돼요? 루돌프 마스크 써야겠네요. 쉬어서 해. 야, 마스크나 쓰라. 가자. 마스크 쓰세요. 막걸리나 사러 가자.